오늘 장 흐름 사실 지수는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또 더 주의 깊게 보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. 네. 자, 어떤 종목을 좀 공략주로 보시나요? 지금 사실 사야 될 종목이 사실 쉽지 않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찾기도 예. 쉽지 않고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. 오늘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고른다기보다 종목을 좀 보고서 이제 예. LIG 넥스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LIG 넥스원이요? 네. 오늘 장에서 4%대 지금 상승력 가져가네요. 지금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지금. 예. 네,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우리가 방산업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방산, 맞습니다. 방산업체 맞는데 어떤 뭐 테마적인 성격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뭐 그런 리스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오르기도 하지만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이제 실적과 올해 실적과 내년도의 실적 그리고 수주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예.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군용, 위성,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공시가 또 나왔고요. 그런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. 예, 예. 그게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. 이제 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수주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 수주 규모가 올해 일단 3분기까지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 누적 수주가 6조 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 해서 한 8조 원 정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가져갈 수 있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해서 좀 실적 반영이 뭐 2, 3년에 걸쳐서 나눠져서 예.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2, 3년, 3, 4년은 이렇게 지금 수주 잔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제가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 좋은데 안정적인 거 다 좋은데 그럼 또 뭐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원 규모의 수출, 예. 수출에 대한 뉴스가 11월에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11월에 나왔는데 그때 한번 사실 주가가 반짝했어요. 반짝하고 뉴스 공시를 통해서 일단은 정고점이 7만 2천 원까지 당일 좀 찍고 사실 좀 많이 좀 빠졌어요. 그날 윗골을 달면서 좀 빠졌지만 그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주가 추이를 보고 있어요.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재료는 남아있다. 왜냐? 이제 수주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곤 해요. 이제 계약이 마무리됐지만 실제로 이제 수주 계약에 도장 찍는 것은 1월을 넘어가지 않을까. 예. 그러면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또 크게 오를 수 있고,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또 나올 때 모멘텀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날 되게 염두하고 계셨다가요. 예. 고점이 되면 팍 이제. 하는 전략으로 하시려갔다 전략을 네. 세워야 되는 거네요. 예. 일단은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제 상승세는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오름세가 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LIG 넥스원 이제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. 잘 1월에 공시 나오는 것과 수급 상황 잘 보면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. 지금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이제 수급 보게 되면 수급은 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. 예.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만약에 수급이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린다. 뭐 기관이든 외국인들은 만약에 좀 계속해서 순매수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니까 좀 준비하고 계셨다가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에서는 보고 나오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공시와 메이저의 수급을 함께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공시는 이제 앞으로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. 이런 네. 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 오늘 장에서 LIG 넥스원이 3%대 지금 강세입니다. 67,9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네. 그러면 이렇게 수주 공시가 늘어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.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맞나요? 아니면 그래도 매수 시점을 잡고 향후를 기대해보는 게 좋을까요? 뭐 수주 공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, 안 움직일 때요?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나오셔야죠. 오히려 사실 이게 받는 게 낫다.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사실 그렇게 좀 어떤 섹터로 묶여가지고 다 같이 예.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기다림이 좀 오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주 공시라든지 좀 화끈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정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67,900원인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? 목표가는 일단 한 75,000원 선, 75,000원 선 정고점이 이제 최근에 11월에 예. 갔던 게 72,900원이니까 73,000원 정도
까지는 튀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IG 넥스원 매수 시점은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LIG 넥스원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